그 메이지 유신을 이제 볼게요. 메이지 유신은 이제 1868년에 일어났고, 그 개혁 내용 물어보는 것이 이제 한 10년도에 나왔다가 그 후로는 거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긴 없지만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은 해두세요. 자, 특징을 보면 메이지 유신은 이제 하층부사들을 중심으로 일으켰죠. 그래서 이제 종학 양립파를 중심으로 했고, 이것은 양무운동이 한인 관료 세력 등 기득권 중심의 운동에 반해서 하층무사 중심의 운동이다 보니까 상당히 급진적이었다,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가진 것들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 그래서 개혁을 해서 오히려 뭐냐면 얻을 게 더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중심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막고정치 타도, 청왕 중심의 어떤 정치체제 확립,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때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오쿠보 도시미치,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했죠. 자, 메이지 정부의 수립 과정에서 이제 쭉 보면, 여기에서 이제 메이지 5개조 서문을 공포했죠. 그래서 청왕 중심의 어떤 중앙기권 확립을 이제 공포했는데, 그 예문이 04년 기출문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보면, 자, 일단은 널리 회의를 열어 모든 이들 공로를 결정지을 것.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상하 한 마음의 국가의 시책을 활발히 할 것. 3번은 강과 군의 서민의 이르기까지 각기 그 뜻을 표기하여 인심을 나타나지 않도록 할 것. 이거 딱 보니까 이제 입헌군 주제에 저희가 어떤 요소가 많죠. 예. 근데 이제 1번, 2번, 3번은 그 원래부터 입헌군 주제 하려고 했던 건 아니에요. 메이지 유신 그 주체들이 강력한 황제권을 이제 청원권을 강력 통해서 이제 근대하려고 했는데, 왜 이 내용을 뒀냐면 요 당시 상황을 좀 파악하게 돼요. 왜냐, 그 당시에 이제 에도 막부 말기 때 들어가면 앞에 천부개혁이라든지 그 다음에 막부가 이제 그 개항하고 나서 그 하는 행태 등등, 그리고 이제 또 막부가 또 번군에 깨졌잖아. 그러니까 중앙 권력을 대면 막부의 권위가 어떻게 돼요? 실추됐죠. 그러니까 이 막부 대신에 이제 등장했던 그 메이지 유신의 정권들, 메이지 정권은 문제가 생긴 거야. 왜냐, 자신들이 이제 막부의 권한을 타파했지만 그 타파하는 과정에서 중앙의 권위는 어떻게 돼요? 실추됐잖아.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중앙이란 그 자리를 차지했지만, 중앙 권력 차지했지만, 그 중앙 권력 실추된 상태에서 이게 제도 통치가 안 되는 거야. 지방의 말단까지 명령을 전달하기가 힘드니까 이때 내걸었던 게 뭐냐면, 예전에 이제 공의정체론이 있죠. 그리고 대정봉안을 할 때 이제 공의정체론 이용해 갖고 한번 막부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했잖아요. 시도를 했잖아. 그걸 다시 이용해 먹는 거죠. 그래서 공의정치를 내세워서 우리가 지금 권력을 장악하지만 우리 혼자 지금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막부의 밑에 있는 이제 그 여러 번들이나 그다음 일반 민들도 같이 정치를 참여하는 형태로 하자. 그래서 중앙의 권위를 높이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근데 이제 원래는 그건 원래고 그 원래 의도하지 않았지만 일단은 그렇게 이제 의도 그 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입헌군 주제를 실시하고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는 없었어.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죠? 이거는 이제 우리도 민도 같이 정치를 참여하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유민권운자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막부도 이제 아니 메이지 정권도 이제 뭐냐면 서양의 이제 뭐냐면 통상 그 잘못된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뭐 입헌군주제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이런 요소들이 이제 입헌군주제 방향으로 나가버린 거죠. 후대 해석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냐면,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그거죠. 어디에 영향을 미쳤죠? 자유민권운동에 영향을 미쳐요. 이런 거. 공의정체론을 통해서 원래 그 메이지 정권이 중앙정부의 권한을 강화시키려고 했던 의도였고, 그리고 뭐 입헌군주제적 조선은 뭐 그건 나중에 생각한 거고, 근데 이게 의도하지 않게 어떤 식으로 흘렸다? 자유민권운동에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리고 1920년대 다이쇼 데모크라시 있죠. 그런 거와 이제 또 연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인 문제 그 내용인데, 이걸 제가 이제 신일본사라는 그 일본사 책에서 찾았어요. 근거를요. 예. 그 동아시아 그 사료집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서도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있고요. 자, 하여튼, 이 5개조 소문을 반포해서
그 당시 청왕중시의 중앙집권적인 어떤 것들을 확립하려고 했고, 근대 일본 국가는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내걸었던 키워드가 두 가지요. 복고와 혁신이야. 복고와 혁신. 복고와 혁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율배반적이죠. 모순적인 단어잖아. 복고는 어느 시대에 복고하는 거예요? 예전에 청왕권이 강화했던 야마토 정권. 그래서 이제 그때 초창기 간직제도 보면 이간 팔성제도를 그대로 했거든요. 복구죠. 혁신이라는 거는 근대 문물을 수용하는 거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이게 그 당시에는 말이 돼. 그래서 이 말이 안 되는 걸또 말이 되게 또 설명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삽입이나 보관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책에서는. 그러면 삽입과 보관을 해보자고요. 이게 이제 제가 혼자 떠드는 얘기가 아니라 제 생각이 아니라 이건 대한 제, 그 교과서에 있어요. 일본사에 보면. 자, 일본이 이제 그 메이지 유신을 통해 근대 국가를 하려고 하는데, 일본의 입장일 때는 그 당시 시민사회가 존재하지 않죠. 유럽에서는 시민사회 바탕으로 해서 혁명이 일어나고, 자본주의, 뭐 이런 걸 통해서, 민주주의 이런 걸 통해서 뭐예요? 근대가 됐잖아. 근데 일본에서 그게 없어, 전혀. 오히려 시민사회가 개뿔도 없었고, 뭐다 신민이었고, 그러면 일본에서 어떻게 근대할 것이냐? 그러면 시민사회 없이 근대하려면 뭔가 중심된 역할을 찾아야 될거 아니야. 권위 있는 존재. 근데 이미 막부는 권위가 상실됐죠. 그러면 권위가 없으면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예전에 그 실권자였던 청왕을 끄집어낸 거야. 그래서 청왕을 권위로 세워가지고 뭐냐면 복구를 하고 청왕이라는 권위를 복구하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구신점을 해갖고 근대를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근대를 했다. 이거는 뭐가 좀 비슷하냐면 우리가 했더니 강무개혁도 있죠. 강무개혁. 강무개혁도 이제 황제권을 강화시켜갖고 이걸 중심으로 뭐예요? 근대하려고 했잖아. 이런 것들과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하여튼 그러면 그 개혁 내용을 보면요. 일단은 복고에 입각해서 태정관제, 이간, 칠성, 팔성제 있죠. 이거를 복구시켜요. 그래서 이제 있는데 물론 이 제도는 이제 좀 있다가 없어져요. 그래서 명칭은 다시 근대식으로 바뀌고 지금 대장성 정도만 남아있죠. 그 명칭 행정이. 그다음에 그 에도의 명칭을 도쿄로 개명하죠. 그래서 천도를 하고요. 그다음 에도성을 이제 한거 삼고 그다음 메이진을 개헌해서 일세이돈제를 실시하는데 일세이돈제는 이제 아까 말씀한 한왕제가 한개 연호를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이때부터 메이지, 쇼와 뭐 이런지 연호를 사용하고 일본 지금도 계속 사용하고 있죠. 자. 그러면 개혁 내용을 보면요. 목표는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중앙집권, 입헌군주제 확립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서양과 어떤 동등한 관계를 맺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 개혁을 효율적으로 하려면 일단 뭐예요? 지방 분권적인 시스템을 중앙집권화 시켜야 돼. 그래서 이제 했던 것이 이제 그 뭐냐면 중앙집권화 정책들이에요. 그 내용들을 이제 보면, 판족봉황이라는 게 뭐냐면, 첫 번째도 2단계 거쳐서 이제 있는데, 판족봉황은 그 뭐냐면, 판적이라는 건 판은 뭐예요? 예. 여기에서 이제 판이라는 것은 판도, 각변의 영지를 말해요. 적은 호적을 얘기한 거죠. 그 봉황은 뭐냐면, 이 호적과 영지에 있는 영유인들을 누구한테 갖다 바친다? 청왕한테 갖다 바치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보신전쟁 이후에 중앙집권의 필요성이 때문에 이건 실시했는데, 근데 이제, 이때 갖다 바치고 나서 그 지방 장관들은 그냥 구본제를 인정해 주는 거야. 지번사로. 그래서 형식상 그냥 한 거야, 이거는. 그리고 실질적인 것들은 이제 뭐냐면 패번치헌이죠. 자, 패번치헌은 이제 뭐냐면 이제 형식적으로 이제 예전에 판족봉황을 했고 패번치헌은 실질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번을 뭘로 곤치죠? 현을 곤치고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번주들은 제거한 채 중앙에서 관리자를 파견해. 그래갖고 중앙집권적인 어떤 통치체제를 만들려고 했죠. 근데 그 전에 이제 이거 하면 당연히 번주들이 반발이 되겠죠. 그래갖고 그 전에 사전 준비 작업으로서 강력한 중앙집권, 강력한 중앙군을 만든 거죠. 그래서 각 병군을 해체시키고 사스마, 조슈, 도사 번을 중심으로 해서 중앙군을 강화시킨 다음에 한날 한시에 갑자기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부연제도 개편하고 종전에 있는 그 번들을 3부 300, 200, 300, 200개로 개편돼요. 그러니까 3부 302번 2개로
302개도 개편을 해버리죠. 그래서 3부 302현으로 개편을 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3부 72현으로 개편돼요. 그래서 현이 이제 지금은 현 아시죠? 그래서 일본의 그 큰 단위가 이제 현이잖아요. 부하고 그래갖고 이제 현을 이제 개편할 때 그 자기의 반대했던 예전에 현 그 번들은 다 해체시켜 해체 모욕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있었던 그 변들 있죠. 그거는 그대로 놔둬요. 지명이나 뭐 사스마 현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개혁을 해가지고 있고 구번주들을 반란을 할 수 있으니까 이제 뭐냐면 도쿄로 이주시키고요. 대신에 정부의 관리나 부지사를 임명을 해가지고 번의 형태를 완전히 소멸시킨 것이 뭐냐면 패번치현이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이걸 바탕으로 중앙 지방세력을 제고하고 중앙 집권화를 완성을 해서 중앙 정부가 지방을 직접 통제하도록 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또 개혁 작업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사회적인 개혁을 볼게요. 자, 사회적인 개혁의 전체적인 얼개는 이제 봉건적인 특권을 폐지하고 신분제를 개혁하고 의무교육제도를 실시하고 진병제 실시, 유학세 파경 이런 내용도 있는데요. 자, 신분제 개혁들을 보면 자 앞에 이제 진병제를 바탕으로 했어요. 먼저 진병제부터 이제 얘기할게요. 진병제라는 거는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모든 성인 남자들이 뭐예요? 예, 성인 남자들이 이제 군대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도 다 군대 갔다 왔잖아요. 예, 군대 안 갔다 오신 남자분들이 계시긴 한데 그럼 군대 가면 이제 이게 군대가 상당히 평등하거든요. 군대가 왜 계급상이 평등하냐? 왜냐면 일단 군대에서는 사회에서 신분은 되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군대의 계급이 중요하지. 그래서 계급을 아래에서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한 거야. 그래서 아무리 못 먹고 온 사람도 병장되면 뭐죠? 높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딱 군대를 가면 모든 사람들이 뭐냐 계급에 상관없이 똑같은 계급 아래 모든 사람이 평등해지고 3인 평등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자 군대를 가면 국민한테 의무를 주어졌어. 그럼 국민에게 또 뭘 주어진 거죠? 권리도 동시에 주어진 거죠. 의무와 권리를. 그래서 나중에 일이지만 이제 국민들의 투표권도 주고 뭐냐면 의무교육도 시키고 이런 것도 이제 같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3년 동안 이제 의무교육을 시키고 서양식 장비를 훈련을 받게 하고 그래서 이런 근대화된 훈련을 받은 군대들이 나중에 이제 서남 전쟁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몰락한 사무라이들이 이제 익힌 반란이 있거든요. 이들을 홀쭉 지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물론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군대 가는 걸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이제 군대 징병제를 실시하니까 반발이 너무 많았어. 그리고 이제 사무라이나 농민이 있을 때 각각 불만이 있는 거야. 사무라이들은 싸울 수 있는 권한이 자기거든. 칼을 차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권위도 신분적 지위도 유지했는데 이게 뺏긴 거 아니야. 그리고 농민들 입장일 때는 예전에는 안 가도 되는데 뭐야 지금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농민들이 어떻게 징병에 대한 반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끼 같은 거 반란이 나고 징병제 반대 이끼 같은 거. 그 다음에 면제 규정도 너무 많아. 그래갖고 이제 여러 한계점이 있지만 일단은 이제 국민국가 형성에 큰 뭐냐면 기여를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뭘 했냐면 신분제 폐지를 했어요. 신분제 폐지. 자 신분제는 뭐냐면 이제 3인 평등을 이제 조치를 취했죠. 예전에 공가는 뭐야 항실이죠. 다이모 하족 일반 무사 사족 평민들이 새로운 통일호족에 이제 편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물론 공가나 다이모 하족들은 뭐냐면 여러 가지 특권이 주어져요. 얘네들은.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가 망한 다음에 특권이 다 폐지되죠. 다만 이제 지금은 일본은 청왕제 국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형식상 일부 항족들은 이제 권한을 부여받죠. 자, 하여튼 이 3인 평등 조치에서 이제 서로 결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평민 권한을 강화한 내용을 보면요. 일단 평민들에게 이제 뭘 주냐면 묘지. 묘지는 뭐냐면 묘자, 성 이런 건데 거기서 예전에 이제 애동학부 때는 성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일반 평민들은. 그래갖고 주로 이제 지체가 있는 사람들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부터 평민들에게 성을 사용하도록 허용을 해줬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일본인들이 성을 사용하는데 그때 이제 많이 사용했던 성이 뭐냐면
일본 평민들은 좀 겸손할까, 지 주제를 할까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성을 사용하면 좀 건방지게 뭐냐면 중국 성을 빌려다 쓴다든지, 그 다음에 뭐 안동 김씨라든지, 그 다음에 뭐 김해 김씨, 양반 성들 갖다 쓰고 그러잖아요? 예. 그, 우리 같이 뭐 이제, 저도 이제 좀 핏줄이 그렇게 의심스러운데, 그 저기, 천민들, 뭐 민양박씨 많이 썼잖아. 예. 자, 그런데 이제 일본 애들은 주제를 좀 알아. 얘네들은. 그래서 이제 감히 예전에 유명한 성들은 끌어다 못 쓰고 자기 지역을 근거로 해갖고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식으로 쓰냐면 우리가 많이 이제 일본 영화에서 드라마 보면 낙가무라상 이거 많이 들어봤죠. 예, 낙가라는 것이 뭐냐면 중간이란 뜻이야. 중간. 그리고 무라라는 건 뭐야? 촌이죠. 촌. 마을을 무라라고 해. 그러니까 중간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이란 뜻이야. 그래서 낙가무라상 딱 하면 이 사람의 출신이 딱 금방 나오죠. 어떤 지역이나 이런 것들 따면 되게 보면 예전에 평민 출신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주나 직업 선택의 자유를 부여했고, 그 다음에 능력만 있으면 문무관리가 될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신분 간의 통용을 허용하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 특권 중에 하나가 뭐죠? 패도령을 폐지시켰죠. 네. 그래서 그 뭐냐면 사무라이들이 뭘 차고 있어요? 항상 에도시대 때는 칼을 두개 차는 게 특권이거든. 근데 폐지시켜. 그래서 그 당시 에도시대 때는 사무라이들이 마음에 안 들면 왜요? 칼 차고 그냥 목을 베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것도 걸리죠. 물론 한번 베면 안 돼요. 그만큼 이제 뭐냐면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있지만 뭐 이런 풍습들은 예전에 말한 것처럼 군대에 남아있다고 했죠? 그래서 군인들 항상 뭘 차죠? 칼을 차는 것도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사무라이 계층도 이제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지만 사무라이 정신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일본 애들이. 그렇지만 이제 이 3인 평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어요. 뭐가 이제 한계냐? 여기는 안 나왔지만 일본에 보면 이제 불가촌 천민이라는 계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타, 뭐 신이, 우리식으로 따지면 백정 같은 그런 사람인데, 여기에서 에타 신이가 이제 호칭이 폐하고 평민이라 하지만 이 차별이 계속 있어. 불황민들 차별. 네. 그래서 지금 불황민들은 이제 에따 신들은 예전에 뭐 이제 거지들 뭐그뭐소 잡는 사람들 그런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이제 하는 건데, 지금은 우리는 그런 게 없죠. 백정이라 해서 이제 뭐 차별받는 거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일본도 계속 남아 있어. 이게 에따 신이. 그러니까 지금 뭐그 에따 신들은 일반 셀러리맨도 있고 뭐 학자도 있고 했지만 이게 뭐예요? 이게 계속 그 출신이면 계속 은근히 이제 차별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육적인 측면을 보면 이제 특징이 뭐냐면 학제 개편을 하죠. 교육과정을 만들어서 뭐냐 정해진 이제 수업 과목이나 시간표에 따라서 그 뭐냐면 교육과정을 편제를 하고, 그리고 전국을 대학구로 이제 개편하고, 금인대 소학교, 중학교, 그 사범학교 등을 이제 실시하죠. 그래서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소학교 의무교육이죠. 그래서 그 소학교 의무교육은 6세 이상의 남녀들에게 꼭 의무교육을 하는 거야. 국민국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일본의 어떤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문제는 소학교 의무교육을 하면 공짜로 해야 될 거네. 공짜로. 돈을 무료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안 갔나 봐, 거기에. 근데 나중에는 이제 뭐냐면 돈을 이제 안 받고 이제 하기 시작하죠. 예. 그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 그게 가능했어요? 이게 이승만 정권 이제 전쟁 끝난 다음에 무료 의무교육이 됐잖아요? 그럼 참고로, 일본은 그 에도 시대 때, 우리 서당하고 비슷한 것도 있어. 데라꼬야라는 게 있어. 데라꼬야라는. 데라꼬야라는 그 비슷한 초등교육기관이 있었거든요? 하여튼,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학교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대학을 설립됐죠? 그래서 이제 사립대학, 공립대학 만들어지는데, 이 공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국대학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7개의 제국대학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일본의 제국대학 중에 이제 본토에 있는 제국대학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도쿄대학이 있고, 신민지에서도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성제국대학, 지금 서울대학교 전신, 이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립대학도 만들어졌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후쿠자 유키치가 만든 게이오대학, 이런 대학도 있고요. 그 다음에 사범학교, 그 다음에 뭐 여자학교, 그 다음에 산업학교, 이런 것 같은 교육을 시켰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보면 경제적인 측면, 아니, 저 재정적인 측면 볼게요. 보통 이제 개혁 과정에서 많이 나오는 것이, 시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그 지조계정이죠. 지조법이라고 하는. 우리 어디에서 많이 들어왔죠? 이 지조법은 어디 들었어요? 갑신정변 때, 그 개혁 과정에 지조법 실시하자, 그 내용 아니에요. 네. 지조법은 뭐냐면, 예전에 그 세금을 걷는, 지세에 세금을 걷는 단위가 뭐야? 곳고닦아죠. 생산량이죠. 생산량이 아니라, 생산량은 예측이 좀 불가능하고 좀 주관적이고 풍요에 왔다 갔다 하잖아.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지 뭐냐면 그걸 바탕으로 뭐예요? 지출을 알수 있지. 예. 정확한 세수를 파악해야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그 일본이 근대화 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사후화 과정 이전이기 때문에 그 근대 개혁 자금을 어디에서 만드냐면 지세에서 만들어. 그러면 뭐냐면 정확하게 예측 가능하고 정확히 거둘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만든 게 뭐냐면 지조법이야. 그래서 지조법은 종전의 곳고닦아가 아니라 뭘 기준으로 한 거예요? 예측 가능한 지가를 기준으로 한 거예요. 지가. 생산량이 아니라 땅의 지세를 기준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 지가를 바탕으로 뭐냐면 했다. 그래서 농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은 이제 보유권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을 인정해서 일물일권주의를 이제 확립을 하고요. 그 대신에 농민들은 뭘 내야 되죠?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지가의 3%를 납부하는 거야. 지가의 3%는. 그리고 이제 토지 소유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토지 조사 사업과 이제 같은 문제점이 나와. 예전에 전근대 시대 때 이제 간행적으로 남아 있었던 뭐그 입회지 사용권이나 영소작 특권, 영구 소작권 같은 거 있죠. 경작권. 이런 거다 부정해. 일물일권주의가 확립되면서.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3%를 부과하지만 이게 3%가 뭐냐면 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생겨. 뭐냐면, 예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지가가 높은데 생산량이 낮은 지역이 있어. 서울 같은 지역 있죠? 뭐 명동, 근대. 땅값 비싸잖아. 근데 그 땅값 비싼데 생산량이 전혀 없어. 거기에. 그래서 이제, 근데 거기에 3%를 걷어. 그럼 불만이 있겠지. 생산이 많은데 거기에 이제 지가가 낮은 데가 있죠. 그런데는 이제 3%는 자기가 이득인 거죠. 그러니까 곳곳에서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가진 사람들이 막 농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끼가 발생해. 농민들이 투쟁들. 그리고 이제 이건 높은 지조, 허물세를 계속 놔야 되고, 이런 중층적인 어떤 정통적 권리를 부정하고 등등 토지 양극화, 사회 문제 등등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지조법의 개정에 대해서 농민들 반발들이 많아요. 이끼들이 많이 나고. 그래서 농민들이 반발을 뭔가 제도적 차원에서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민들이, 이 사람들이 뭐예요? 주로 이제 지주계층, 좀잘 사는 농민들이겠죠? 이 사람들이 나중에 어디에, 투신하냐면 자유민권 운동에 투신하는 배경이 돼요. 또. 자, 뭐 이렇게 이제 보고, 물론 이제 이렇게 이제 반발이 많으니까 지지율을 나중에 2.5%로 하락을 시켰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불만을 많이 갖죠. 근데 그거는 좀다 어느 나라나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세금을 내는 걸 좋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다 반대하지. 네. 복지는 찬성하는데 세금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볼때 자본주의 체제를 이제 도입을 하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후발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 주도의 이제 자본주의를 지향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귀족들의 어떤 여러 가지 권리를 폐지하죠. 예전에 다이모들 가지고 있는. 그리고 지조법 개혁 아까 제가 얘기했고, 국가 예산제도, 식상공업 정책, 철도건설, 금융제도 개혁, 이런 것들을 했는데, 먼저 이제 볼게 복록 폐지예요. 그래서 이제 메이지 정권이 이제 등장하고 나서 예전에 무사나 다이모들에게, 그러니까 하족이나 사족들에게 그 얘네들 영지를 뺏는 대신에 국가가 월급을 줬어. 복록을.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너무 이게 재정적 부담이 큰 거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무사들의 봉건적 특권을 폐지하고 재정을 확보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록을 폐지하는 대신에 뭘 줬냐면 급록 공채 증서를 줬어요. 예. 그래서 이 공채 증서를 갖고 있으면 나중에 뭐냐면 화폐로 연차로 지급해 주겠다. 그러니까 나눠서 분할료. 근데 지금 당장 사야 할게뭐안 되죠. 생활비가 안 나오잖아. 이게 증서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 증서를 뭐냐면 채권 시장에 갖다 파는 거야. 그냥 싼 값으로. 원래 그 채권 값보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사족들이 대거 몰락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족들은 이제 물론 이제 일부 부유한 그 하족들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겠죠. 그 왜 자기 토지들이 많으니까. 근데 예전에 이제 중하위들 사족들 같은 건 대거 몰락하고, 이 중에 적응을 빨리 한 사람들은 이제 다른 직업으로 변신한 사람들이 많아요. 뭐 관리나 교사, 뭐 공무원, 이렇게 직업을 구한 사람인데, 이 사족들이 예전부터 봉급만 받아왔다가, 봉농만 받아왔다가 생활했던 사람이라서 적응이 늦어. 다른 계층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거 경제적으로 어떻게 해요? 몰락을 하게 되고, 이들은 이제 앞에 말하는 그, 징병제 실시나, 이렇게 이제 뭐냐면 복무 폐지 등등을 해갖고 메이 정권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이들 중은 사족 반란이나. 그래서 결국 사족 반란 진압이라고. 그중에 일본은 또 자유민권 운동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 자유민권 운동의 초창기 주도 세력이 이 사족 계층이에요. 예. 네. 그래서 뭐 개혁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이제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 개혁은 없는 것 같아 보니까. 예, 항상 거기에 이제 피해를 입고 기득권을 뺏기는 그런 사람도 있고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거든요. 예, 자,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식상업 정책을 해갖고 이제 여러 가지 식상업이라는 거 우리나라 많이 좀 들어봤죠. 예, 그게 뭐예요? 식이란 건 그 식목일 때 나물 심을 때 식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본주의를 들어와 심는 거야. 산업이나 그러니까 서양의 산업을 일본 국내에 심는 작업들. 그런 걸 식상업이고, 그 우리나라도 한번 이제 그 구한말 때 한다고 막 했잖아요. 예.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무기공장을 만들고 강상공업하고 철도를 부설하고 근대적 화폐제도를 만들고 우편제도를 제정하고 전화 전신을 도입하고 기계적 공장 도입을 하고, 특히 눈여겨볼 게 이제 그 근대적 화폐제도 도입은 우리나라 역사와 관련돼 있어요. 예. 그때 원래 일본은 은본위 제도였죠. 원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에도 시대 때 지역마다 좀 다른데 금본위와 은본위를 같이 사용했어. 금본위와 은본위의 복복제도라고 했거든요. 네, 두 개를 사용했어. 복본위 제도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나중에 일본이 은본위와 통합됐다가 영국이 은본위였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도 근대식 그 금융제도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중앙은행을 만들죠. 그러면서 금본위 태환제도 바뀌어요. 그래서 이제 1898년에 그 뭐냐면 근본이 태환을 바뀌면서 그때 잠시 이제 일본의 엔화가 없어지죠. 그래서 재신 재태환한 게 뭐야? 재은행권이고 우리나라도 뭘로 바꾸는 거야? 근본이도 바꾸잖아. 근본이 태환으로. 네. 그래서 근본이 태환제도 실시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한 근본이 태환제도 실시한 건 아니에요. 전쟁이나 재정적 필요 때문에 학장 정책 학장 그 이제 뭐야 재정 적자를 좀 재정을 확대시키는 재정 적자 하는 과정에서. 뭐, 태안 집회도 반응했지만, 불태안 집회도 반응하고 그래요. 예, 하여튼. 이런, 이제, 그 통화정책을 했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사상적으로는 신도를 국교화시키죠. 청와권을 이제 강화시키기 위해서. 신도를 국교화를 시도했다는 말이 정확한 거야. 예. 원래는 이제, 그 청와권을 강화시키고 신도를 국교화시키고, 여러 신대 우두머리들, 그 청와가 두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 신불수파 때문에 불교하고 융합돼 있었잖아. 그 과정에서 이제 불교를 분리시키고, 불교를 막 탄압을 하잖아요. 예. 예전 불교를 뭐 보호해줬더니,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왜 국교화를 시도했고, 이런 말을 했냐면, 그 당시 서양에서 그걸 좀 못마땅히 여긴 거야, 서양 제국주의. 지금 근대국가에서 무슨 신도 같은, 그 샤머니즘 같은 종교 형태들, 국교를 하냐. 그냥, 그래서 반발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겠는데, 그 뭐냐면, 그냥 시도만 한 거야.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신도를 국교화 시도하는 과정에서 신불 분리령을 내주죠. 신불 분리령. 그래서 불교와 이제 신도를 분리시키고 신도를 국민신앙을 중심으로 가져가면서 신사제도가 확립되고 사원과 불상을 파괴하는 폐불해석 같은 것들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이제 청원권을 강화하려는 그 노력이었고 예전에 기초문에 나왔고 기독교는 이제 그 뭐냐면 우라카미 사건을 계기 위해서 원래 에도 막부 때 이제 기독교를 탄압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외국에 항의를 받고 그냥 기독교를 무인해주고 결국엔 기독교를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또 기독교를 도입할 때 교육과 의료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주교는 많이 탄압을 받았는데 후에 기독교는 뭐야 이거는 개신교든 쉽게 들어온 거야. 근데 일본 사람들은 기독교를 그렇게 안 믿어요. 전체 인구의 뭐 3%?
우리는 뭐 되게 많이 믿잖아. 천주교, 뭐 개신교 등 막 주요 맨날 찾잖아요. 일본 애들 그런 거안 믿어, 잘. 그래서 일본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기독교는 받아들이지 않는데 항상 결혼식은 기독교식으로 해요. 얘네 특징은. 예. 항상 기독교식으로 하고 장례는 불교식으로 해, 또. 태어날 땐 얘 태어날 땐 신사 가서 좀 참배하고.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항상 뭐예요? 누적된 문화야. 누적된 문화. 그래서 종착점 문화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예전 거를 버리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가지고 자기 생활 속에 다 포용해. 근데 우리나라는 정거장 문화서 그냥 하나 받아들이면 또 새로운 거 들어오면 갖다 버리는 문화죠. 참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 이게 서는 일본 같은 섬나라의 문화에서 그런 존재. 영국도 비슷하잖아요. 예전 거 그대로 버리지 못하죠, 얘들. 자, 하여튼 이런 메이지 신의 이제 그 결과 나름대로 일본 근대화 시켰지만, 그런데 문제점은 이제 나쁜 점도 많죠. 군국주의가 강화되고, 입헌군주의 기반한 청원권 강화는 군국주의 경향을 나타나고, 그다음 급속한 자본주의를 통해서 이제 그 당시 상품 판매 시장과 원료 부족 때문에 또 일본이 대외침략을 또 초래하는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나름대로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그 근대화, 동양에서 근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성공했던 근대가 유일하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럼 메이지 유신에 제일 소외받았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당연히 사모나이 계층들이죠. 이들은 몰락을 했으니까. 아까 이제 폐변치연이나 진료처분이나 폐도령이나 등등등. 3인편 등. 이다 이제 뭐냐, 자신의 어떤 사회적 경제 지위를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여러 이제 뭐냐, 사족 반란이 나는데, 여기는 세이나 정쟁만 적어놨지만, 이제 사과의 난도 있고, 사과위원회에서 이제 그 불평 사적들이 익힌 대규모 반란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심플의 난도 있고, 시기의 난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제일 유명한 반란이 어떤 반란? 세이나 전쟁. 서남 전쟁이죠. 그러니까 서남 전쟁은 이제 수도인 교토에서 입장 올 때, 도쿄 입장 올때 서남 쪽에 있는 전쟁이야. 큐슈, 사스마변 쪽에서 이런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사스마변을 중심으로 서남 전쟁이 왜 일어났냐? 그 당시 그 요게 불평불만 사적들이 많아요. 물론 일부 세력들은 이제 중앙에서 이제 사스마변 중에 일부 그 급진 세력들은 올라가서 이제 호의호식하지만 나머지 그 사무라이들은 뭐다 몰라겠죠, 사스마도. 예. 그러니까 우리 쇼다는 그 중국사에서 북이하고 보시면 돼요. 북이 한화 정책에서 하나 된그 일부 그 귀족들은 잘 먹고 잘 사지만 대부분 그 귀족들은 중화국 귀족 몰락했잖아. 그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사스마 전쟁을 익혔던, 아니 사스마, 그러니까 세이나 전쟁을 익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고시마 사족이었던 사이고 다카모리예요. 이 사람 메이지 유신의 또 이끌었던 주역인데, 이 사람이 왜 그렇게 됐냐? 그이 사람이 이제 그 전환론을 주장했거든요. 불평사족들이 이제 불만을 풀기 위해서 어제 한국을 치자, 조선을 치자. 근데 안 들어줬어요.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할 텐데. 그래서 이제 구황을 내려갖고 그 당시 이제 불평사족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죠. 예.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패배를 하죠. 패배를 해가지고 이제 하는데, 이 사이고 다카모리가 패배한 원인이 뭐냐 하면, 이때 이제 봉건조 무사들과 근대 상비군이 싸워. 결국에는 이 봉건조 무사들이, 직업적으로 하는 봉건조 무사들이 총그 뭐냐 서양식 무기도 무장한 일반 농민군들에게 왜 깨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근대 상비군들의 어떤 승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사족 반란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사이고 다카모리는 되게 의리맨인데, 의리의 사나이야, 이 사람은. 그래서 전환론 주장할 때 어떻게 주장하면, 내가 나를 한국에 파견해라, 조선에. 그럼 조선 정부가 내 목을 칠 거다. 그러면 그친 것을 계기로 해갖고 날 이유로 해서 뭐냐면 조선을 쳐라, 이런 식으로 주장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이제 그 뭐냐면 이제 포위를 받으니까 이 사람이 할복 자살래요. 할복 아시죠? 그래갖고 이제 배를 가둔 다음에 이게 막 해가지고 배를, 그리고 목을, 나머지 이제 고통을 이제 좀 뭐냐, 목을 치워주는 정통적인 이제 방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갖고 사이고 다카모리 할복 자살하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아내 부하들은 건드리지 마라, 내가 대신 죽겠다. 그래서 이제 일본 사람들은 되게 좋아해, 이 사람을.
의리에 사는. 그 몸체도 이렇게 보면 되게 뚱뚱하고, 호남의 선생님처럼 생겼어.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선언전이 끝난 다음에, 이때 이제 불평사족들은 합법적인 틀에서 이제 좀 불편을, 이제, 불만을, 표출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자유민권운동이죠. 그래서 이 불평사족들이 두 가지 흐름에서 나타나서 볼수 있어요. 불만 표출하는 방법이. 하나는 이제 이런 선언전쟁 같이 사족 반란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이제 이따가기 다이스케처럼 뭐예요? 자유민권운동을 주도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자유민권운동을 볼게요. 자, 자유민권운동은 예전에 시험 문제 한 세네 번 나왔어요. 그래서 좀 나올 가능성 좀 있긴 있는데, 자 일단 자유민권운동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가지 주체를 볼수 있는데 하나는 사족들, 불평 사족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사족 민권운동 있고, 그냥 지조법이나 이런 걸 불만을 갖고 있는 유흥 농민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츠카타 디프레션 해가지고 이제 불만을 갖고 있는 일반 농민들. 이렇게 시기적으로 이제 바뀌거든요. 그래서 한 4시기 정도 돼갖고 사중민권 여기 나와있지만 유형농민민권운동, 그다음 농민민권 대동단결운동.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과 아래로부터 흐름이 같이 있었던 운동이죠. 그래서 위로부터 흐름은 사족들 유형농민민권까지고 아래로부터 흐름은 농민민권 일반 평민들 민권이고, 그것이 하나 합친 게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대동단결운동이에요. 예, 이런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경은 서양의 근대 기술을 수용하고, 서양 사상을 수용하고요. 그 당시 이제 후쿠자 유기주의 중심에서 명육사나, 그 다음에, 명육 잡지 같은 걸 해서 근대 사상들이 수용하고, 지방 자치, 특히 하류민권 등이 등장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자유민권 운동의 전개 과정 속에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정부의 탄압을 받아요. 이게 자유민권 운동이 뭐야, 주요 내용이. 우리도 서양처럼 헌법도 만들고, 뭐예요, 의회도 만들자. 이판 정치 하자. 근데 정부가 계속 탄압하는 거야. 그리고 자유민권운동은 이제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이제 뭐냐면, 에도 막고 말기 때 공의정치론적 영향을 받았다고 했죠? 오계조 선언문에도 있고. 하여튼, 그러면 정부가 왜 탄압하냐? 정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원래는 계획은 없었는데, 입헌군주의 필요성을 느낀 거야. 왜냐면 서양 열강들하고 교섭하는 과정에서 불평등조약을 개선해야 되는데, 불평등조약을 개선하면 이제 서양 열강들이 개선 안 하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법시설이 후졌다. 뭐 목을 베고 막 그러는데 우리는 그 이미 없어진 거죠. 예. 그 감옥시설도 꼬졌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너네들은 그 근대 국가가 아니지 않냐. 뭐 법이 있냐. 헌법이 있냐. 의회가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들 저 서양의 어떤 그 불평등조약을 없애려면 당연히 뭐야. 외형적으로도 헌법이나 의회는 있어야 돼. 근데 이 헌법과 의회는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정부가 주도도 만들어야지 민간에서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헌법과 법을 만들자는 거는 동의하지만 그 주체 측면은 다른 거죠. 그래서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제 그 민간 주도의 어떤 것들을 정부 주도 바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사족 자유민권 운동할 때마다 그각 단계마다 뭐예요? 계속 탄압을 해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정부 주도로 뭐냐면 헌법, 메이지 헌법도 만들고 의회도 만들잖아요. 예, 이런 과정을 이제 걷게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전개 과정은 사족 민권운동, 유형 농민 민권운동, 일반 농민 민권운동, 대동단결 운동 이렇게 이제 네 식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네 식이 나누는 건 이제 어디에서 이제 제가 발췌했냐면 그 어디야? 하룻밤에 있는 일본사 있죠? 그 읽어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럼 이걸 정리를 한 건데. 자, 사족 민권운동은 이제 몰락한 사족들을 중심으로 한 거죠. 그래서 이들은 주도 주체가 전환론자예요. 이 사람 특징이 뭐냐면 몰락한 사족들이지만 거기에 이제 주도했던 뭐냐면 이따가키 다이스케나 이런 사람들은 예전에 어떤 메이지 정권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전환론 논쟁 과정에 패해가지고 이제 내려왔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애국사를 결성하고 입지사 설립하면서 이제 했는데, 이따가키 다이스케는 이제 전환론을 했다가 정권에 쫓겨났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문에, 왜냐면 그 당시 신문이 되게 많이 만들어졌거든요. 그 신문에 뭘 공표했냐면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를 공표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주장하냐? 우리도 그 의회와 그 헌법을 만들자. 그리고 이제 범벌의 어떤 관료 정치를 비난하고. 범벌이라는 건 뭐냐면
메이지 정권 시대 때, 그 초창기 때 이제 주도권을 장악했던 그 사람들이 어떠냐면, 사스마나 조수변 출신이야. 우리도 지금 뭐 특정 지역, 특정 대학 출신들이 정권을 장악하잖아요? 그런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걸 비난하면서, 국민의 여론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민선위원, 그러니까 의회를 만들어가지고 하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이따가기 다이스케 같이 이제 뭐냐 위로부터의 그 사람들이 주도했기 때문에 상류민권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메이지 정권 입장할 때는 되게 웃긴 거죠. 왜 웃기겠어요? 이따가기 다이스케도 예전에 뭐야 범벌 정권 참여하고 지네도 한번 해본 사람은 아니야. 기득권 가지고 있는데 지가 쫓겨나니까 여기 와서 그 소리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예전에 한번 기춘에 나와. 너도 해먹고는 왜 그 시절 하냐, 그 소리 하냐. 그렇게 나오는데. 자, 그러면 이따가기 다이스키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초창기 그 민권운동은, 자유민권운동은, 얘네들이 원래 자유민권의 어떤 뭐 정신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정권 탄압수단, 정권 참여수단 때문에 한 거죠. 그래서 이따가기 다이스키 나중에 다시 정부 관료 복직하니까, 이참 딱 끊죠. 그다음 또 퇴직하니까 또 하고, 그런 사람이야. 왔다 갔다 한 사람인데. 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민선위원 설립 건백서 그 내용 꼭 외워두세요. 그 명칭 이따가키 다이스케하고. 그래서 이따가키 다이스케가 유명한 말을 했죠. 이따가키는 죽어도 자유는 죽지 않는다. 그게 유명한 말이라고 하더라도 의미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우에키 에몬이라는 사람이 인권 자유인 사람인데, 이 사람 헌법과 청정권을 주장하면서 일본 국헌안을 제시한, 그러니까 일본국 헌법의 기본안을 제시하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 민간에서 사이헌법이라는 걸 만들어. 그러니까 영국이나 그 다음에 이제 영국 헌법이 없어요. 미국이나 뭐 그런 다른 나라 헌법을 받아들여서 뭐예요? 그런 것들 이제 민간에서 만든 헌법을 만드는. 물론 이제 받아들이지 않지만. 자, 그러면 이제 이 사정 민권 운동의 이제 그 정부의 대응은 뭐냐? 일단은 그 반정부 활동을 전개를 막기 위해서. 되게 이제 그 당시에 신문들이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언론기관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신문지 조례를 공포하죠. 이 신문지 조례는 그 이따가기 다이스키가 민선위원 선출 건백서를 신문을 통해서 공포를 했기 때문에 신문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신문을 만들 때 그 뭐냐면 국가 정복이나 그 다음에 선동 파괴 이런 것들 할 때는 국가가 개입해서 발행 금지를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준 거야. 국가가 권한을 이제 가지고 이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 참방위원이라고 하는데, 참방위원 오늘날만 명예훼손죄야. 명예훼손죄. 그리고 어저께 보니까 이제, 그 누구야? 그, 어떤 카페에서, 그 영양교사 요즘 많이 뽑잖아요. 그래서 국어과 어떤 분이, 영양교사가 무슨 교사냐 하면서,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한마음인가? 예.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밑에 이제 영양교사 분이, 야! 이거 하면서 이건 명예훼손이다. 예, 명예훼손 근거가 뭐냐, 영양교사를 뭐냐, 명예훼손 시켰다 해서, 뭐, 소송을 걸겠다는 난리치는데, 저 그 소송거리가 안 돼, 그거는. 왜 소송거리가 안 되냐면, 명예훼손의 주체는 뭐냐면, 법인이나 자연인이에요. 예. 그리고, 근데 영양교사는 법인과 자연인이 아니거든. 이런 식으로, 이것도 소송거리가 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뭐, 남자는 뭐, 닭, 뭐냐, 늑대다. 그럼 남자가 주체가 될 수 있어요, 명예훼손에? 그거 아니죠. 이거 비슷해. 참방이 뭐냐면, 그 공무원의 공적 행위도 명예훼손에 소속하는 거는 거야. 그 공무원이 어떤 잡무를 행위했잖아? 근데 이것을 뭐냐면, 그걸 비판하는 것도 뭐냐면 명예훼손인 거야. 허위사실 아니나, 이 사람이 객관적 사실을 해서 행위를 했다면, 당연히 그 비판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명예훼손을 거는 거지. 예전에 MB 정권 때도 한번 그런 적이 있어. 공무원이 그 정치적 결정에도 비난한 것을 그 명예훼손 건 적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참방률이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비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금 근대법에서는 명예훼손의 요건이 있어요. 왜냐하면 공인의 활동은 뭐냐면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활동은 그건 뭐냐면 기각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공적인 활동 명예훼손 대상이 없다고 분명히 규정이 되는데 하여튼 이상한 법을 만들어놨어.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언론을 통제를 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풍자 만화를 보면. 정부가 이제 감시하고 있고, 지식인들이 여기 뭐냐, 여기 재간을 물리고 있어. 예. 그런 식으로 이제 통치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유족농민 민권운동으로 넘어가요. 이건 이제 아까 이제 호농이라고 부른 이제 교육받은 유족농민층인데, 이 사람들은 이제 어느 정도 지주예요. 분홍들이야. 그 다음에 교육도 받았겠죠.
그리고 나름대로 이제 학교를 통해서 새로운 사상이나 사회 문화들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지조법이나 이런 사람들이 큰 피해자잖아, 또. 세금을 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불만이 많아. 그래서 이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펼쳤던 게 유럽농민민권운동인데, 그 단계에서는 보면, 민권정치 결사 연합체인 예국사가 조직이 돼요. 예국사가 창립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히 예국사는 예전에 있었고, 없었던 조직이 다시 부흥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국회 기성 동맹으로 발전을 하죠. 그래서 국회 개설을 이제 하자고 청을 움직이고요. 그래서 의회 개설 운동을 촉진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니까 정부가 어떻게 이제 대응하냐면, 이 국회 기성 동맹이 오늘날 서명 운동을 하니까 이걸 굴복시키기 위해서 기성 서명 운동을 이제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냐면 정부가 국회 개설 약속해. 근데 지금 당장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보통 정부는 10년 이후에 하겠다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으쌰으쌰 집회하는 걸 막기 위해서 집회 조례를 공포하죠. 그래서 정치단체 성립이나 집회는 사전에 허가를 맡아야 된다. 오늘날 집시법처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내에서 이제 이게 너무 논의가 많으니까 이제 빨리 헌법을 만들자. 그래서 독자적인 헌법을 준비를 하는데, 이게 헌법 개정 문제 때문에 또 정부 내에서 대입을 해요. 이게 예전에 기초문이 나왔는데, 이게 메이지 14년 전변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벌 정권 안에서 또 다툼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영국식 모델과 독일식 모델이 싸웠죠. 그래서 영국식 모델은 오쿠마가 주장을 했고, 독일식 모델은 뭐야? 독일식 모델은 이 사람은 이제 이토가 주장했던 거죠. 예. 그래서 이 오쿠마는 이제 범벌 정치를 하지만 정치가 하지만 이 사람은 좀 약간 사스마 조슈변 출신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이 사람이 추방이 당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도 자유민권운동에 또 참여하죠. 그러니까 그 정변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저기 여기에서 추방돼서 뭐 전환론자나 그다음에 이제 오꼬마처럼 정권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 추방된 사람이 계속 자유민권운동을 또 후스톱업이 되는 거야. 예.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또 정부에서는 입헌재정당을 만들어요. 입헌재정당. 이거 어용정당이거든요. 하여튼 입헌재정당을 설립을 했다. 이렇게 대응을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세 번째 당이 농민민권운동이에요. 이 농민민권운동 중간에 이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 그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농민민권운동 중간 사이에 마지카타 마사요 씨의 재정개혁이 있었어요. 네. 마지카타 마사요시라는 사람이 있어. 네. 외우지 마세요, 그냥. 일본 사람들이 이름이 좀 약간 복잡해서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재정개혁을 했냐면, 이 배경을 보면, 이 사람 대장경이거든요? 그러니까 대장경 뭐야? 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긴축재정을 했어. 왜 긴축재정이냐면, 이 당시에 이제 세금이 많이, 그냥, 세입하고 세출은 이제 긴축재정을 왜 하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당시 서남전쟁 있죠. 네. 서남전쟁을 하는 과정에서 전비를 마련해서 다액의 불안지폐를 발행했어요. 불안지폐. 그러니까 불안지폐는 뭐냐면 그 본인 화폐와 교환할 수 없는, 그러니까 금으로 교환할 수 없는 화폐들을 막 찍어낸 거야.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 상식상 어떻게 돼요? 네? 그 서남전쟁 때이그 당시 은본위 국가였으니까 은의 비율이 은하고 교환할 수 없는 것들이 막 찍어내니까 어떻게 돼요? 어?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 막 일어나.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경제를 안정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 정책을 해야 돼? 긴축 정책을 해야 돼? 긴축 정책을 하죠. 긴축 정책의 특징이 뭐예요? 세입은 늘리고 증세를 통해서 세출은 줄이는 거잖아. 그래야지 은이 이제 했던 불안화폐가 다 회수돼가지고 경제가 안정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긴축재정을 할 거야. 근데 이 사람의 이런 정책 때문에 어떤 현상이 나냐면 디플레이션 현상이. 왜냐 통화량이 갑자기 축소가 되잖아.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마지카타 디플레이션이라고 해요. 이 사람의 정책 때문에 디플레이션이 일어나서 오늘날 우리 식으로 전황이 일어난 거죠. 그럼 전황이 일어나면 이제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 자, 농민들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거야. 왜 농민들이 농사를 지었는데 시장에 갖다 파는 물건이 막 물건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농민 안에서도 이제 큰 타격을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벌려 없고 자본이 벌려 없는 일반 자장농이나 소장농이겠죠. 이 사람들 몰라 몰라. 부유한 평민들도 뭐냐면 타격 받겠죠. 원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별로 타격이 없고 얘는 돈이 또 많잖아. 돈값이 올라가니까 좋지 얘네들. 그러니까 이제 몰락한 농민들 땅을 뭐냐면 사들이기 시작한 거야. 이 부유한 농민들이. 그리고 많은 농민들은 이제 자기 땅들을 팔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토지의 양극화가 어떻게 될까요? 벌어지죠. 빈민들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대동단결 아니 그 사람이 이제 농민 민권운동에 참여하게 된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차금당이니 곤민당 이런 사람을 이제 조직하고 정부에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말로 구제 요청해서 근데 안 들어주죠. 그러니까 저 시위가 점점 어때? 격화돼. 폭력 상태도 막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 사람들 이제 보면 이제 그 와가지고 막 농민 봉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그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격화 사건들이 일어나. 예, 폭력 상태. 그래서 닭가다 사건이 군마 사건이니 하면서 이끼 사건 있죠? 폭력 투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원래 이제 자유당이라는 존재 당이 있어요. 나중에 얘기했지만 자유당이 농민들이 중심이었는데 자유당이 이제 원래 조직할 때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따가기 다스가 만드는데 농민들이 원래 지지 세력이었거든요. 근데 농민들이 갑자기 폭력적으로 하니까 또 자유당이 이탈하니까 나중에 자유당이 해체가 돼. 더 이상 폭력 사태를 볼 수가 없다. 그게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 농민 민권 운동이야.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이제 대동단결 운동이야. 대동단결. 대동단결은 앞에 이제 뭐냐면 첫 번째, 두 번째는 상류 민권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 하류 민권이죠. 요 상류 민권과 하류 민권을 같이 합쳐가지고 민권 운동하자. 이게 이제 대동단결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동단결을 이제 운동을 이제 추진했던 사람이 이제 호시토더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작은 차이를 버리고 대동을 이루자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하면 지조 경감이니 언론 집회의 자유 외교 실책의 마련 만회 그러니까 이제 등의 정부를 건의 3대 사건 건백 운동을 하죠. 이 건백은 이제 의견을 올린다는데 요 지조 경감이든지 언론 집회 자유는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 보면 외교 실체 만회는 뭐냐면 인호우라는 사람이 있어. 인호우에 우리하고 관련돼 있죠. 그 인호우에 뭐와 관련돼 있어요? 갑오개혁 때 왔잖아 이 사람이. 원래 이 사람이 원래 외상이었거든요. 근데 외상인데 이 사람이 이제 불평등 조약을 이제 개선한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됐어. 그래서 이제 욕을 얻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신의 실추된 권위를 다시 저기 복귀시켜서 어디 온 거야? 조선은 공사로 온 거죠? 아, 이제 격이 낮은 거지. 외상했던 사람이 공사로 온 거야. 그런 배경이 있어요. 자, 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이제 해가지고 개선하자. 근데 정부가 이거 안 들어줬죠? 그래서 이제 정부가 이제 보안조대를 만들어. 그래서 내란 음모자, 치안 방해자들 출방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치안을 방해한 우려가 있는 자들을, 뭐냐면, 항성 밖에서, 그러니까 그 도쿄 밖에 3년 동안 추방하는 걸 금지시켜. 추방을 하는 이제 명령이고요. 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그 대동단결 통해서 그 양자 결합에서 자유민권운동을 기세를 해보겠지만, 그거를 주도했던 고토 소지로가, 구었던 내각에 들어가면서 뭐냐면, 운동이 쇠퇴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이 운동을 주최하는 사람들이 되게 보면 일종의 한 잔에 해먹으려고 한 거야. 뭐 자유민권 운동의 어떤 근본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반려만 그렇지만 실제로 딱 자기 한 잔을 해먹으면 어때요? 그냥 손난 거죠. 예. 결국에는 흐지부지 된 거예요. 그냥. 예. 자, 그러면 자유민권 운동의 이제 과정에서 여러 정당들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예전에 공군력 기초문제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시험문제 나왔는데, 자 거기에 보면 자유당이라는 게 있어요. 자유당은 이제 최초의 그 자유정당이죠. 그래서 이따가기 다이스케가 이제 조직을 했고 주장했던 거 보면 이제 그 주권재민 일원제 일원제는 뭐예요? 의회를 하나로 만들자는 거죠. 보통선거 민정헌법 이런 것들을 했고 프랑스식 급진적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농촌을 중심으로 활동했고 농민 지지했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농민민권운동 때 농민들 좀 가격하게 노니까 그냥 자체를 해산을 시켜버렸어. 예, 이 자유당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입헌개진당인데 입헌개진당은 이제 오쿠나 시게노부가 오쿠나 시게노부는 그 뭐냐면 집권층이었죠 원래.
거기 이제 정부 관료였다가 거기 그 메이지 14년 정변 때 쫓겨나가지고 세운 당을 만들었어. 이 사람은 이제 주장한 게 영국 헌법이에요. 왜 영국에 헌법이 없어요. 아마 그 영국의 불문법을 이제 모델로 해갖고 이제 만들자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일단 영국의 온건한 입헌 정치 이상. 그리고 도시 자본가와 지식인들 지지를 받고, 국민 동치, 뭐 양원제, 영국식 모델을 주장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뭐냐면, 그 입헌 재정당이라는 게 있어. 이 입헌 재정당은 후쿠치 게이츠라는 사람이 주제인데, 주로 관료나 군인을 기반으로 했던 어용정당이에요. 재정당 한번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해산됐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이렇게 정당들이 결성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이제 문명개혁론과 이학구라 사절단이죠. 문명개혁론과 이학구라 사절단 부분인데. 자, 문명개혁론 부분도 이제 시험 문제 좀 나왔어요. 한번. 04년 기출문제 낸 것 같은데, 일단은 문명개혁은 뭐냐. 이 문명개혁을 이제 하기 전에 이제 일본이 이제 하원양제라는 개념 좀 설명할게요. 하원양제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뭐예요? 야마토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서구의 기술을 수용하자. 그래서 우리의 동도서기라든지 중체서형이라든지 그런 개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이제 아까 얘기했죠.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그 문명개화론을 좀 설명할게요. 여기 문명개화론에서 문명은 뭐냐면 서양이죠. 서양이야. 그래서 이걸 뭐하냐면 개화하자. 그래서 일본이 미개한 상태이기 때문에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서 이걸 극복하자는 주장이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비슷하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누구의 급진개화파들. 그래서 문명개화론 주장했잖아. 근데 온건개화파는 이미 우리는 문명화됐다. 유교문화를 통해서 이렇게 주장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풍자만화를 보면 일본인도 세 분류로 나눠. 하나가 뭐냐면 개화인, 반개화인, 미개인. 미개인의 목장은 뭐냐면 일본식 그 복장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반개화인들의 복장은 뭐냐면 일본 복장과 서양 복장 같이 입는 사람이야. 그리고 개화인들은 서양식 양복을 입는 사람이야. 그럼 여기에서 볼 수 있을 개화의 상징을 알 수 있죠. 서양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것을 서양화로 다 뜯어 고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어떤 말까지 있냐면 일본인 종자들은 본래 안 좋다. 그래서 일본 여자들이 그 서양인 남자들과 결혼해가지고 새로운 그 서양화 종자를 고치자. 근데 제가 생각 개인적으로 일본 사람들 뭐 종자가 안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그 일본 애들 평균적인 그 외모나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보다 확 떨어져. 키도 더 그 작지. 그 외모도 못생긴 애들 되게 많지. 그래서 한류가 일본에 널리 유포가 됐던 게 뭐냐, 한국 사람들이 일본 사람보다 잘생겨도 돼. 예쁜 사람이 많고. 예. 그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뭐 하여튼 있는데, 그래서 이 문명개혁론은 메이지 정부가 이제 문화와 국민생활 전반을 거쳐서 이제 서양의 근대 사상과 문화, 문명생활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특징은 일본의 상태를 미개 상태로 보고, 미개 상태에 벗어나기 위해 서양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지식인들이 보면 후쿠자 유키치, 니시마나 시게키, 이시 아메네 등등등 있는데, 뭐 다른 사람은 다 기억 못해도 그 사람만 기억하면 되죠. 후쿠자 유키치. 딱딱 입에 달라붙잖아, 이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국사하고 관련돼 있으니까 자주 언급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뭘 주장하냐면 그 메이로쿠사, 그러니까 메이쿠 명유사라는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메이로쿠 잔시 명유 잡지를 받아요. 근대의 잡지를. 그래서 이제 인권이니 천부 민권이니 민권사당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입헌 정신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아까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그 뭐냐 인권을 강조한 후쿠자 유키. 인권, 평등, 자유. 이거 처음 썼던 사람이 누구냐? 후쿠자 유키지예요.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용어도 있죠. 다 일본 사람들 만든 거예요. 후쿠자 유키지가. 예. 근데 이게 이 사람이 좀 웃긴 게 나중에 얘기하지만 후쿠자 유키치가 처음에는 그 우리나라하고 이제 중국을 되게 좋게 봤나 봐. 그래서 그 일본이 앞서가니까 일본이 큰 형님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아우들 중국이나 우리나라를 이제 아우들 봐서 이제 돌봐주고 같이 이제 서양의 침략을 물리치자. 근데 갑신정변 있죠? 그 김옥균하고 후쿠자 유키치가 친했죠? 예. 근데 그 갑신정변을 보고 이제는 아 조선이나 난 글렀다. 생각이 바뀌었죠. 그러면서 뭘 주장해요?
나중에. 그 당시 이제 탈화입국론을 주장하죠. 그래갖고 이제 엄히 그 중국과 한국 나쁜 친구다. 나쁜 이웃이다. 얘네들 쳐내고, 서양의 기술 적극적 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이걸 먹어야 된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이건 후쿠자 육기주뿐만 아니라 그 당시 자유민권론자들 대부분 생각이야. 자유민권자는 안으로는 일본의 인권이나 그 다음에 권리, 자유 강조하죠. 근데 밖으로는 이상하게 대침략 사상을 강조해요. 이 되게 이중적이야. 얘네들 논리는 뭐냐면, 일본이 잘 먹고 그냥 인권을 보장하고 그게 해서는 사회가 안정화, 경제 부정화 해서 뭐냐면 일본이 잘 나가야 된다. 그러면 희생양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한국과 중국을 쳐야 된다. 그런 식의 논리가 나와. 그래서 안으로는 자유민권주의자인 그들이 밖으로는 뭐냐면 대침략 사상을 되게 강조하는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도 보인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후쿠자 유키치는 이제 활동을 보면 이 사람이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유명한 이제 게이오 대학 같은 것들을 만들었죠. 예. 그래서 이제 게이오 대학, 게이오 미술의 이제 전신을 이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또 중국, 손문하고 김옥규 사상가에 큰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갑신전변이 끝난 후에 입장을 바뀌어서 탈화입국론 같은 걸 주장을 하죠. 그 다음에 교육이나 언론활동, 그 다음에 학문의 견유나 문명의 개락, 이런 것들을 저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11년 기초문제 나온 게 뭐냐면 서양사정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메이지 유신 때 했던 건 아니고, 에도 막부 때 미국을 방문하면서 이 사람이 1866년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그 보고 드는 것들을 적어 놨어. 그래서 그 당시 서양의 여러 가지 문물과 이런 발전상도 일본 국민을 알리기 위해서 쓴 거거든요. 근데 이게 그 당시 베스트셀러로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에요. 되게 유명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2011년도에 나왔던 문제고, 그 서양 사정하고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죠? 6.1준에 서유 권문과 비슷한 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사상이 일본 근대사의 원류에 형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래서 이제 문명계라는 내용을 보면 뭐 생활풍습 뭐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다 바뀌었어요. 이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모토가 뭐냐면 문명계라는 철저하게 서양화하자. 그래서 뼛속까지 서양화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많은 일본인들이 서양식으로 이제 머리를 자르고 그다음에 양식 모자 양복 입고 해중식에 차고 그다음에 서양의 식당과 서양의 우상에 들어가고 포크와 나이크를 해갖고 스테이크를 먹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어머니도 프랑스 아비타지아 영어로 연설하고, 영어로 연설하면 좀 건의가 있어 보인다 이런 식으로. 아까 얘기했던 일본 여자들도 그 외국 남자 잡아서 뭐냐면 외국 남자 연애해서 애 신을 바꾸자, 뭐 인종을 바꾸자, 이게 극단적인 주장까지 주장해요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일본 애들은 원래 이제 쇠고기하고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그거 아시죠? 일본은 에도 시대 때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얘는 물고기는 먹는데 육식을 할때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안 먹는다고 그래요 얘네들은. 근데 쇠고기와 돼지고기 먹기 시작해 이때부터. 그래서 먹으면서 왜 먹었냐, 일본 애들이 왜소하잖아. 지금도 왜소하지만 그래서 자기 종자들이 별로 안 좋은 건 탓하지 않고, 어떤 생각하면 그 서양 애들이 돼지고기나 소고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커질 수 있었다, 우리도 이거 많이 먹자 해서 그때부터 먹기 시작한 거야, 스테이크를 먹고. 그리고 이제 돼지고기를 많이 먹으려고 했는데 돼지고기가 부족하니까 그걸 이제 많이 풍성하게 보이기 위해서 고기를 많이 풍성하게 보이게 만든 게 돈가스 같은 거 있죠? 다 일본 애들이 만든 거잖아. 그리고 그 돼지고기를 더 많이 먹기 위해서 60, 70년대 이제 돼지고기는 좀 뭐가 뭐냐면, 우리나라 돼지고기는 잘안 먹고 소고기는 먹었는데, 이 돼지가 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인간하고 같이 먹잖아. 잡지성이잖아. 이거 돼지는 좀 더러워. 돼지 자체가 청결하다고 하지만 똥이나 오줌 많이 싸잖아. 그냥 안 키웠어요 우리나라도. 근데 60, 70년대 일본 애들 돼지고기 많이 먹으니까 우리나라에서 돼지고기를 이제 막 대준을 이제 양동경업자가 많이 생기죠. 그러니까 중요한 살코기들 있죠, 등심이나 이거는 다 어디로 보내요? 일본 보내고, 우리는 뭐 먹었어 계속? 삼겹살 먹고 곱창 먹고 내장 먹고 그러잖아요. 예, 이거 족발 먹고. 일본 애들 안 먹는 것들이야 그걸. 우리는 그걸 구워서 막 먹죠. 그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것들 부산물들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예, 하여튼 뭐 그거 시험 문제 안 나오고.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자, 생활 풍습에도 보면 서양식에 후일근현술이 도입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단으로 태양열이 차용됐고, 그다음에 시간의 표시를 하루에 24시간 통일했죠. 특히 이제 서양식 근대적 어떤 시간 관념이 도입되는데 크게 기여했던 것이 뭐 기차예요, 기차. 기차에 맞춰서 모든 것들이 돌아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공적인 활동이나 사적인 시간들 다그 기체에 맞춰서. 이건 뭐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래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간청에서 일요일날 후일제라는 7일 5일제를 사용하고. 그래서 동양에서는 7일만 하시는 게 아니라 뭐죠? 10일만 한번 쉬어요. 그래서 보통 순자가 붙잖아. 10일. 그래서 한성순부에서 7일마다 이렇게 도는 거죠. 물론 나중에 한성주부로 바뀌지만. 자, 그 다음에 음력설을 이제 폐지시켜. 농사와 관련된 음력설을 폐지하고. 대신에 이제 청황 기념일을 제정하고. 중간중간 절기 행사 있었죠? 예. 그래갖고 이제 절기를 통해서 이제 뭐냐, 농사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단오, 뭐, 이런 추석 같은 걸다 폐지시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했고. 그냥 생활 양식은 양복착용, 단발머리, 서양식 건축, 서양 요리점, 가스등, 인력거, 철도, 마차, 그리고 아까 전에 소고기 음식 같은 것들 먹고, 돼지고기 음식들, 이런 것들을 이제 먹고 했다. 그래서 이제, 이 한계는 뭐냐면, 그 외에도 뭐 신문 같은 것들 발행을 해요. 요코하마나, 이건 없지만, 요코하미치 신문이라든지, 요미우리, 아사히, 우리가 이제 보는 그, 일본에서 보는 신문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와쿠야 사절단을 파견한 내용도 좀 얘기할게요. 요것도 예전에 두 번이나 기출문제 나왔어. 이와쿠야 사절단 부분도. 자, 이와쿠야 사절단은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조사시찰단이나 뭐 수신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때 이제 이와쿠야 사절단을 파견할 때, 일본의 권력 그 핵심 서열들 거의 2분의 1 정도가 파견했다고 그래요. 이제 2년간 그 이와쿠야를 이제 총, 그 주도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아다녔어. 이 사절단이. 왜 돌아다녔게? 두 가지 목적이 있죠? 서구 문물을 수용하고, 그 다음 불평등 조약을 개정한 거죠. 근데 불평등 조약 개정은 잘안 됐어. 그 당시 이제 서양 실정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안 됐고, 서구 문명 수용은 좀 했긴 했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미국 여러 나라를 이제 돌아다니며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이와쿠야 사절단 갈 때, 어린애도 같이 갔다 와요. 남녀아이들. 왜 데리고 왔냐면, 얘들 데리면서 곳곳에 심어주는 거야. 유학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문화를 받아들여라. 교육받아라. 해갖고, 유학을 보낼 겸 해갖고, 같이 데리고 왔어요. 데리고 와갖고, 이제 곳곳에서 꼽아주는 거죠. 나중에 이제 성향에 대해서 도와서, 일본의 이제 서양의 발달된 문화나 이런 것들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재 기르는 목적에서 이제 이들도 유학생을 데리고 같이 간 거죠. 그 여러 나라 돌아다니다가, 그, 한 나라 꽂혔죠? 어떤 나라? 독일. 독일이 군사회가 법과 제도, 교육 제도가 되게 잘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 돌아오고 나서 군대 정비를 하고 독일의 장교를 초빙하고, 함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영국 기술자를 또 초빙하고 등등 있는데, 하여튼, 독일도 있고 영국도 있지만, 독일에 상당히 감명을 받아서, 그래서 나중에 오꾸부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 참여했던 오꾸부라는 사람이 무슨 말 냈냐면, 비스마르크를 만나는 것이 가장 유익했다. 그래서 나중에 독일식 군대 제도나 헌법 제도 이런 것들을 많이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일단은 조약 개정에 실패했죠. 그 당시 이제 국제교섭에 대한 뭐 일본 측의 지식인들 결의했죠. 뭐그 영사제법을 폐지하려고 하는데 그 일본 애들 볼때 이제 뭐 목도 자르고 뭐 고문도 하고 그런데 영사제법을 폐지하면 서양인도 똑같이 할거 아니냐. 지금 뭐 어떤 미국인이 가가지고 북한에 이제 뭐냐면 그 김정은 사진을 갖다 이렇게 사용했다고 해갖고 이제 깔았다고 해서 죽었잖아요. 그런 나라에 어떻게 영사제국을 폐지를 인정할 수 있냐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지. 근대적 사법 시스템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관세자주권 회복하니까 잘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잘안 됐죠. 일단 근대화 정책은 나름대로 추진했어요. 외국 제도는 이제 여러 가지 장점을 수용했고 특히 독일 제도를 받아들였죠. 근데 이 사람들이 이와쿠야 사절단이 남길 때 잔류파도 있었어요. 이 잔류파들이 사이코 다카마모리를 중심한 이 잔류파들은 뭘 주장하기 시작했죠? 전환론을 주장하죠. 전환론. 그래서 이 잔류파들과 그다음에 이제 이와쿠야 사절단 간에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사이코 다카마모리는 전환론을 주장해서 지금 한국을 치자. 근데 이와쿠야 같은 경우에는 전환론 자체는 뭐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시기가 지금 안 된다. 만약에 우리가 한국을 칠 경우에 청나라 가만히 있겠냐? 그러니까 청나라가 아직 그냥 강성할 때니까 다투다가 결국엔 싸이고 다카모리의 전환론자들이 어떻게 떨어져 나갔죠? 이 사람이 선전전에 또 참여하고 그런 식으로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걸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편 정치의 필요성을 이제 인식을 하죠.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구미의 이편 정치를 그 당시 예전에 그 유교식 국민공치도 이제 이해를 하고 공의 여론. 그러니까 앞에 예전에 그 공의 정치론이라는 개념 있죠? 공의 정치론이나 국민공치라는 것도 이해하면서 아, 이걸 이제 근대국가 형성에 입헌 정치 필요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입헌 군주제 처음부터 만들려고 했던 건 아니고 얘네들이 나중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받아들인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학과에서 했던 구미 순방 결과 뭐 기토 다카요시라든지 오코 도시미치 같은 사람이 입헌 정치의 수입이라는 것은 수입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입헌 정치를 또 수입을 해야지만 또 불평도 조약을 또 개정에 큰 도움이 되죠. 일본의 근대성을 또 보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있다. 그래서 그 이학과에서 일단 두 번 나왔으니까 꼭 외워두세요. 그 목적, 뭐 결과 중심으로 외워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이지 헌법인데 메이지 헌법 좀 쉬었다 할게요.